안녕하세요. 오늘의 교회사 365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0월 10일입니다. 상십일? 네. 오늘 어제 약속드린 대로 17세기 네덜란드의 신학자, 개혁신학자라고 불리워지면서 개혁신학의 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은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아르미니우스입니다. 아르미니우스. 흔히들 이제 알미니우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제이콥 알미니우스 뭐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데요. 1560년에 10월 10일에 태어나서, 그러니까 칼빈이 64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아마 여전히 살아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609년 10월 19일에, 10월에 태어나서 10월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되네요. 자, 이분에 대한 그림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람의 타락한 상태에서 그분의 유명한 말인데요. 인간의 자유의지, 참된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자유의지는 상처받았을 뿐 아니라, 그러니까 뭐 불구가 되어지고 불확신하고 굽어졌고 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네. 갇혀 있기도 했고, 파괴되었고, 상실되었다. 그 능력이란, 그 자유의지를 말하죠. 자유의지의 능력이란, 단순히, 그것이 은혜로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고, 기능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제 부추켜지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자, 이렇게 그분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강조는 자유의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은 좀 이따가 제가 설명하고요. 우리가 아르미니우스의 영향은 뭐 너무나도 막대합니다. 영어로 아르미니안.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1618년 11월에 모여서 1619년 5월까지는 돌트레이드, 돌트레이트에서 이제 그 시노드가 모이잖아요. 종교회의인데요. 이때 이제 이분에 대한 이제 이단 정죄가 일어나고 축출되어져서, 그리고 이들이 이제 뭐 물론 이분은 이제 1609년에 돌아가셨으니까요. 이분을 따르는 분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이제 항급하다, 항입하다, 리모스트랜트라고 하는. 이들이 이제 모여서 다섯 개 항목을 이제 제출하거든요. 그 다섯 개 항목에 따라서 이제 칼빈주의자들이 이제 답변을 합니다. 그걸 가리켜서 이제 캐논 오브 돌트레이트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이것을 신조라고 하는데 저는 신조가 아니라 캐논이기 때문에 법규다, 이렇게. 제가 지금 이거 주석을 지금 쓰고 있는데요. 이 주석에서는 저는 돌트레이트 신조가 아니라 돌트레이트 법규, 이렇게 캐논이기 때문에 교회 법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발의를 했다. 그리고 아르미니우스가 이제 경고를 받게 되어지는 게, 영국에 가보면은 이제 영국 청교도들이 매우 이 단체를 조심스럽게 설명을 합니다.
예, 그래서 아르미니우스 플러스 이제 소치니안이 있는데 소치니안이죠. 소치니안주의와 합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D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D점이 이거 자유신론이잖아요. 이신론이라고도 하는데 이신론은 이제 한편으로는 기독교 이신론자들이 있고요. 존 로크와 같은, 그리고 허버트와 같은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무신론 자연신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꼽혔던,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그, 계몽운동, 계몽사상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자. 이분에 대한 그 자세한 연구는 한국에 별로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신학지남에 제가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아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분은 이제 위트레트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정말 좋은 대학입니다. 유니버스드 대학에서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라이덴, 정말로 오래된 대학교입니다. 라이덴. 그 다음에 이제 바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네바에 가서 공부도 하게 되어집니다. 1588년에 이제 목사가 되고, 그리고 암스테르담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1603년에 라이든 대학교. 정말 라이든 대학교. 이렇게 말하기보다 라이든 대학교 정말 라이든이라는 도시가 참 조용하고 오래된 그 도시이고 청교도들 가운데서 이제 분리파들이 거기서 이제 존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분리파들 있죠. 그래 지금 같으면은 이제 침례교의 전 침례교의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존 로빈슨이라는 존 로빈슨이라는 분이 이제 목회한 것도 그 라이든이고요. 거기서 이제 좀 떨어진 곳에 이제 로테르담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출발을 하죠. 이제 그 교회는 이제 여기고 이제 라이든이고 그 사람들이 이제 서로 모여 가지고 이제 신대륙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이제 런던에 가서 빌려 오는데 그것이 이제 메이플라워고요. 여기서 출발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로테르담에서 출발하려고 했던 그 배는 이제 스피드웰 이런 배가 됩니다. 스피드웰이 이제 고장이 나니까 하는 수 없이 이제 남겨두고 이제 메이플라워만 타고 간다. 뭐 그건 나중에 또한 로빈슨 설명을 할때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하고요. 아무튼 레이든에서 교수가 된다. 그는 네덜란드 개혁교회 가르침에 불만을 갖고 그래서 고백서 내용, 우리 하이델베르그라든가 벨지카 신앙 고백서와 같은 것들을 수정해야 된다. 그 내용이 뭐냐면 예정론, 예정론을 반대하고 자유의지 를 이제 주장하기 위해서 그것과 상반되어지는 고백서를 수정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되어집니다. 라이덴 대학교 시절에 이제 당시에 칼빈주의의 대표자였던 고마루스라는 사람과 이제 논쟁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는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의 사상은 그 이후에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제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요. 제가 쓴그 논문을 보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건 신학지남에 있는 내용입니다. 신학지남에 있는 내용이고요. 저는 아르미니우스 믿을 수 없는 사람. 그리고 그의 생애. 이탈리아 암스테르담 그리고 레이든 죽음. 아마 아르미니우스에 관한 이 내용으로서 근 40페이지에 이르는데요. 상당한 숫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암스테르 암스테르란다.
이분에 대한 그 이야기는 가장 포괄적으로 제가 많이 썼다고 봅니다. 뭐 그분에 대한 평가 이런 것은 끄고요. 위트레트의 아우드나즈에서 그는 태어났다. 어릴 때 고아가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부친 없는 아름 이웃을 보고 측은히 여겨서 그의 그 사제며 모친의 사촌이 이제 그를 키우게 되어집니다. 아에밀리 우선은 로마 가톨릭 미신에 젖어 있었지만 개혁신앙의 맛을 보고 미사의 우상적 기생제물을 포기한 자였다. 아르미니우스의 멘토로서 신학, 라틴어 그리스어를 가르쳤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는 아르미니우스를 위트레트에서 유명한 세인트 제롬 학교로 보내었다. 거기에서 이것을 공부하도록 했다. 예, 세상을 떠나자 제롬 학교에서 마무리하고 그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을 때 그때 15살 때 그는 레이든 대학 사촌이 레이든 대학교 교수였던 이제 스널리우스가 스페인의 전쟁 때문에 헤센 카셀에서 도망쳐 위트레트로 지나가는 중에 이제 여기에 그 삼촌인데요. 사촌이네요. 사촌이 이제 그를 데리고 이제 갑니다. 그리고 또 슬픔의 어린 그 슬픔에서 이제 봅니다. 이때 보면은 스넬리우스도 역시 아우다저 출신이었다. 아름니우스는 헤센카슬이 이르자 스페인들에 의해서 고향이 전멸되는 소식을 접했다. 예. 정말 여기에 보면은 가족이 걱정되어 걸어서 고향으로 갔다. 고향의 옛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참혹한 잔해만이 남았고 쓰레기들만 나뒹고 있었다. 시신들도 그렇다. 모친 형제 자매만 아니라 다 학살당하는 것을 보았다. 굉장히 어릴 때그 슬픔에 빠졌던 것 같아요. 아렘니우스는 이 광경을 이해하겠다는 심정으로 말부르크로 거쳐서 헤센카슬로 돌아왔다. 그리고 난 다음에 레이든에서 그는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1575년에 새로운 대학교 레이든 대학교가 설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예, 여기 보면 76년 12번째 학생으로 입학을 허락받아 신학도 함께 배웠다. 이때부터 라틴의 이름 야코푸스 아르미니우스로 불리기 시작했다. 뭐 자세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은 하기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신학지남이라는 그 잡지를 통해서 아마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아르미니우스는 1582년 주네베에 가서 개혁신학에서 가장 존경받는 디오드로 벳사. 예, 벳사에 대해서 제가 아마 조만간에 제가 아마 예, 12, 13일에 배짜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배짜가 이제 칼빈 선생님의 이제 후계자잖아요. 그죠? 이때 이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에게서 그런 이제 신학을, 개혁 신학을 접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곳에 공부를 하고 바젤 대학교로 옮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주네베에서 또 와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할때 가장 친한 친구는 이런 자다인데 여기에 비텐보알트 이런 분들을 유익 있게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배짜라는 분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분이 신학 교수의 심정으로 이렇게 쓴다. 아르미니우스에 대한 평판. 이것도 상당히 내용에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바젤에서부터 아르미니우스가 우리에게 도착한 이후에 삶과 학문이 우리에게 인정을 받아 꾸준하게 이 방향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해력과 분별력을 줬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만약 이것이 그가 주도 면밀하게 양육을 받는 것처럼 여겨지는 경건으로 규정된다면,
성숙한 나이와 경험이 쌓이게 될 때보다 풍성한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설해든다. 젊은 아랫니우스에 대한 우리의 견해는 당신의 친절함과 평안함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자라고 판단된다. 상당히 신임을 받은 것 같아. 그 다음에 이탈리아로 잠깐 가서요. 로만 카톨릭 네, 그런 접하게 됩니다. 이게 제가 볼때 아르미니우스를 평가하는데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의 신학이 이제 로만 카톨릭과 관련되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수 있다라는 것이 제가 이 논문에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로마 가톨릭을 그가 이미 수용했다, 뭐 이런 이제 심취했다, 뭐 이런 것을 제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0년대에 암스테르담에 돌아와서 세미펠라기우스주의나 몰리나주의를 가르쳤다. 그래서 그 전에 예를 들어서 배짜에게서 칭찬을 받을 때까지의 그리고 마치고 난 다음에 이탈리아로 가서 그몇 개월 거하다가 목회지였던 암스테르담으로 돌아와서 그 사이에 그는 변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고마루스에 의하면 은닉한 예수 회원이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신자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하나씩 다 근거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나중에 이걸 보시면 연구하는 분들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이제 그의 신앙을 이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네. 1588년 믿음의 필요성, 복음의 은혜만 아니라 율법의 행위의 무효력성이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이제 아주 예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29세입니다. 암스테르담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곤 헬트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서 9장에서 가르치는 예정론에 대한 소논문에서 베자와 칼빈이 어떤 주장에 대한 답변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로마서 9장의 내용의 예정론을 이제 비판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교단 노회에서는 그럼 네가 대답을 한번 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 되어집니다. 이에 대해 배제를 존경하고 다락전 선택설을 지지하는 마티우스 루디우스는 아렘니우스에게 이런 기회를 이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렘니우스가 코넬티의 교대를 지지하기에 이르른다. 이게 이제 자신의 사상을 이제 드러내는 이제 장면이 되겠습니다. 예정에 관해 하나님 작정은 이미 창조되고 타락한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에 참된 순종으로 응답할 자를 선택하는 거다. 이제 이러한 입장을 이제 주장하기에 이릅니다. 뭐 제가 지금 반도 못 읽었는데요. 이 자세하게 내가 내용은 읽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88년 11월에서 1601년에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그의 속셈이 이제 드러나긴다. 7장. 네. 이거는 중생하고 난 다음에 그 갈등이지 않느냐. 이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 내 안에서 원치 아니하는 악의 법이 성과 함께 있다. 이제 이 말씀을 중생하기 전에의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는 이제 충돌을 빚게 됩니다. 아리미니우스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를 수정해야 한다. 여기 벨지카. 동의하지 않았다. 자,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7장에 대한 참되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논문을 써서 대답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로 하여금 자신의 신학을 밝히라고 하는데 그가 끝내 밝히지 않습니다. 쭉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를, 너무 자세하게 제가 되어 있어가지고, 노예 와서 뭐 하라고 이렇게 해도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들 합니다. 이런 나중에 여러분 스탑 하셔가지고 이 화면을 좀 읽어보시면 아마 되겠습니다. 아르미니우스의 대답은 이렇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결론을 내렸다. 노예가 찬양받으실 하나님과 총회 해석으로 이전에 언급된 항목에 대한 진실하고 순전한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때까지 이 논쟁에 관해 아랫이유서 그 어떤 관련도 맺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그러면 로마서 9장, 우리가 잘 아다시피 예정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예. 아르미니우스의 결론이 무엇이냐? 이건 이신칭의를 말하는 것이다. 아르미니우스는 구원이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과 인간의 능력이나 공로는 구원의 원인으로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기에 종교개혁 신학 정통에 확고하게 서 있다. 선택자들과 죄인들을 있게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이렇게 이제 그가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개혁 신앙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선택의 원인으로 보는 것이기에 믿음을 오늘 굉장히 조심스럽게 봐야만 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한국 교회가 아름니우스의 사상에 거의 그 농락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글을 쓸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좀더 사실을 좀 규명해 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나라에 그 자료가 별로 없습니다. 아름니우스에 대한. 그래서 제가 학교의 책들을 제가 비치해 달라고 부탁도 해서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고한 자료는 총신대학교 자료에 다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에 있는 페이지들 이런 것들을 다 한번 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르미니우스의 전반적인 이런 건 결국은 그가 이제 자신의 이게 10일 동안이지만 정서의 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발표합니다. 이게 이제 여기가 9가지의 내용인데요. 제가 이런 것을 하나하나 제가 비판한 그 발표도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그는 9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예정, 섭리, 자유의지, 은혜, 견인, 구원, 확신, 그리고 완전 신성, 그리고 칭의와 같으며 민감하고 논쟁적인 주제를 요약하고 변화했다.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여기서 별지가 신앙고백서와 하이델베르크 교리서 개정해야 한다. 이런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그는 주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제가 쓴그 돌트레이트 법규의 그 주석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참고하셔서 그가 이제 그들이 이분의 추종자라고 해야 될지 후계자라고 해야 될지 이들이 이제 모여서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돌트레이트에서 총회와 같은 이제 종교회의를 해서 그 답변한 내용에 대한 주석을 제가 자세하게 제가 해놨습니다. 여러분 꼭 참고하셔서 돌트레이트 법규에 그 그냥 단순히 5대 교리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만 달랑 하시면 물론 5대 교리입니다. 핵심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 그 97개나 되거든요. 97개의 항목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튤립이라 이래가지고 전적 타락 이렇게 이야기하면 전적 타락 그 문구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그 안에는 3, 4, 3장과 4장에 이제 2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게 9항까지 있어요. 그래서 한 내용만을 갖고 이야기하지 말고 9개 전체를 가지고 설명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죽음을 직면하리면서는 이런 말을 남겼다. 그의 시신을 레이든에 있는 비덕 스케르게 묻혀 있다. 제가 이 부분을 이제 공부하고 난 다음에 제가 쓰는 내용을 이렇게 밝힙니다. 그는 정직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 하고요. 그 다음에 윤리적인 주제에 관하여 자신의 견해를 솔직하게 드러놓지 않았다. 그 다음에 아렘니우스는 이탈리아로 여행했었던 몰리나주의, 로만 카톨릭주의죠. 그 다음에 자신이 목회자이면서 교수라는 직책을 이용하여 교회 회의에서 공개 토론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늘 미루었다.
그리고 아랫뉴스를 공격하고 논박한 사람들은 그의 지지자였거나 친구였던 자들이었다. 이상에서 볼때 언제든 어디서든 자신의 견해를 그릇되게 말하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나서지 않고 숨기고 감추는 행위는 불신적인 그의 성품을 대변한다 하겠다. 뿐만 아니라 기회가 주어지면 언제든 감췄던 본색을 드러낸다. 이런 면에서 아브라함 카이트가 그를 가리켜 교활한 여우다라고 했다. 네, 예, 뭐 여러 책들이 있는데요. 네, 여러분, 이런 책들이 저희 총신대학교에 다 비치되어 있다고 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네. 1609년 10월 19일에 세상을 떠나고 1560년 10월 10일에 오늘 태어난 아르미니우스. 그의 이름에 걸맞게 아르미니우스 주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도 앞으로도 신앙생활을 혼란스럽게 하는 한 분의 이야기. 개혁신학자이면서 어떻게 보면은 세미 개혁신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상입니다. 물론 논쟁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근현대 교회사에서 제가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시면 아마 되리라고 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여러분들에게 종교개혁 시대 조금 더 거슬러 가서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어떻게 보면은 개혁신학자로서는 최초의 인물, 쯔빙글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